먼저 M에 들어갈 수 있는 수치가 뭐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이 들어가게 되면 0 더하기 0 해서 M도 0이 되죠. 그런데 0이 N과 M 두 군데 들어갈 수는 없죠. 중복되면 안 되니까. 따라서 N에는 0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1이 들어올 수는 있을까요? 네, 가능하겠죠. 그렇죠? 1이 들어오고 1이 들어오면은 여기에는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면은 1은 가능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2가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죠? 2가 들어가야 되면은 2 더하기 2는 4가 되죠. 근데 4는 여기 없잖아요. 없죠? 따라서 2는 안 돼요. 3은 3 더하기 3, 6. 6이 여기 있죠. 따라서 3은 가능합니다. 6이 들어오면은 6 더하기 6은 12. 그래서 2가 남고 2는 1은 여기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1과 6와 6를 더해서 i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가능하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6은 가능합니다. 7은 어떻게 되죠? 7은 7 더하기 7은 14. 4가 남고 1은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4는 여기 없잖아요. 따라서 7은 안 됩니다. 9의 경우는 9 더하기 9는 18인데 8이 있고 10은 위로 올라가죠. 근데 8이 없잖아요. 따라서 9도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것은 1과 3과 6이 가능하다는 것. 가능하지 않은 0과 2와 7과 9를 제거하는 것, 없애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논리적이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또 한번 이 식을 잘 보자는 거죠. 잘 보면은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렇죠. S와 F를 대했을 때 여기에 S가 넘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뭔가를 숫자를 두 개를 더해서 그죠? 20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방금 9와 9를 가장 높은 수가 9와 9를 더했을 때 8이 남고 1이 위로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그 1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서 i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s와 f를 더했을 때 아무리 이 s와 f를 더한다 하더라도 제일 큰 수인 9와 7을 더한다 하더라도 16을 넘어설 수는 없죠. 그죠? 맥시멈이 16이에요.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가능한 경우가. 그리고 s는 무조건하고 1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럼 s가 1이 되고 된다면은 그죠? 1과 F를 더했을 때 W가 되는 것은 뭐죠? 그러면은 여기 1이 넘어오기 위해서 가장 큰 수가 가능한 경우가 F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 어떤 수가 가능할까요? S가 1이다. 그러면은 이 S가 여기에 오기 위해서 F가 될 수 있는 수는 뭐가 있죠? 여기서 그렇죠? 9가 있죠. 그죠? 따라서 S는 무조건하고 1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F는 9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W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죠? 제로가 되죠. 그죠? 그 식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1이고 9고 1이 되고 W는 0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N은 S가 1을 썼으니까 N은 1이 될 수는 없어요. 3 아니면 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인 경우와 6인 경우를 같이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첫째 3인 경우 3, M은 6. 남아있는 것은 U와 I죠. 그죠? 그럼 1과 0과 3과 6을 다 썼죠. 자, 0, 1,
3, 6 썼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2와 7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0이 온다는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왜냐니까 여기서 U와 U를 대해서 나머지가 있고 하나가 뭔가가 1이 여기에 올라왔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1이 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따라서 0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W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W로 남겨놓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U와 I와 W가 남아있어요. U와 I와 W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3개는 2와 뭐가 있죠? 0과 2와 7이 남아있죠. 그죠? 0, 2, 7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0, 2, 7 이 세 가지 숫자를 여기에 어딘가에 넣어서 답이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6이 되고 6이 되고 이거는 2가 되고 여기에 1이 추가돼서 넘어가게 되죠.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여기 6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들어설 수 있는 U와 W와 I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은 자 0이 가능하고 그리고 1은 썼으니까 안되고 2도 썼으니까 안되고 3이 가능하고 그리고 6은 썼고 7이 가능하네요. 그죠? 그래서 0, 3, 7이에요. 여기 이번에는 그래서 0, 3, 7을 여기에 U와 W와 I에 넣었을 때 이 수식을 만족하는지 혹은 0, 2, 7을 여기에 넣었을 때 식이 만족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죠?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방금 진행해 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죠. 일단 먼저 U에 0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0?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하면은 I도 0이 되죠. 따라서 U는 0이 될 수는 없어요. 2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4가 돼야 되죠. 근데 4는 없잖아요. 여기 없죠. 따라서 4도 안 됩니다. 7일 경우 7 더하기 7은 14 해서 i는 4가 되죠. 그런데 4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u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값은 0, 2, 7 중에는 없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경우를 볼까요? 밑에 경우에는 0과 7은 무조건 안 된다고 봤었는데 그렇지도 않죠. 왜냐니까 이번에 1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0을 생각해 볼까요? 0 더하기 0은 0인데 여기에 1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 더하면 i는 1이 되면 되죠. 그런데 1은 이미 썼잖아요. 여기 s로 쓰고 있죠. 그죠? 따라서 u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3 더하기 3 6이죠? 거기다 1을 더하면 7이 되잖아요. 근데 7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U는 3이 될 수는 있겠네요. 3 3 그리고 이거는 7이 되죠. 그럼 남는 것은 뭐가 남죠? 0이 남죠. 여기다 0이 들어가니까 1 더하기 9는 0 해서 되죠. 따라서 우리는 답을 찾은 거예요. S에 들어가는 것은 1, U는 3, N은 6, F는 9, 그리고
U는 마찬가지 똑같고 같고 S는 같고 W가 0 I가 7 M이 2가 되면은 이렇게 식이 정확히 만족한단 말이에요. 136 더하기 936 equal 1072 136 더하기 936은 1072라고 하는 맞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논리학입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똑같죠? 어떻게 했었나요? 일단 불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는 것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고는 것. 이전과 이전에 보았던 게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논리학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어떤가요?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으면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너무 어려워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면 여러분은 다른 쪽으로 또한 아주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